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신뢰가 가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이킹소다 사과식초 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은 특정 채널을 비방하거나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심 끝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섞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섞어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베이킹소다, 식초 이 두 가지를 섞어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텍 명예 교수께서는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 혼합 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편의상 1:1 비율로 맞춘 결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혼합 시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탄산가스입니다. 탄산가스가 발생하면서 초산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품이 나면 초산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매우 빠르게 격렬한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열들이 식초를 휘발시킵니다. 휘발된 식초는 눈이나 피부로 튀어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튀지 않고 휘발되더라도 탄산가스보다 더 나쁜 공해 물질이 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고요. 식초 한 스푼도 넣어줍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둘이서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이렇게 부글부글 합니다. 이걸 얼굴에다 바른다고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시겠습니까? 비록 요거트 밀가루 소량을 섞어서 하더라도 얼굴에는 하지 마시길 권장합니다. 간혹 두 가지를 섞어서도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두 성분의 결렬한 반응과 거품 생성을 이용해 하수구를 청소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성분대로 사용하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절대 베이킹소다 식초 얼굴에 섞어 쓰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변기, 싱크대 청소, 하수구, 수세미 살균 소독 정도로 사용하시기. 베이킹소다 식초 이들이 세제로 사용할 만큼 세정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혼합 시 탄산가스가 발생하면서 초산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양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베이킹소다 식초 혼합물은 위험하니 얼굴에는 절대 그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